드리얼. 심심해서 켰어요. 상하지 않았고. 저는 아침 먹는 중이에요. 올릴지 말지 생각해 볼게요. 좌우반전이구나. 학교에서 듣고 있어요? 공부해야지. 선생님한테 혼나. 배가 채워지는 기분이군. 단체로 구독. 단체 구독 좋아요. 편지가 자꾸 반송돼요?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럴 리가 없는데. 주소를 잘못 쓰신 거 아니에요? 우체국에 정확히 물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쫌쫌쫌님 반가워요. 나 일본 말을 못해요, 콜라님. 일본 말 진짜 하나도 몰라.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그런 거밖에 몰라요. 차 안에서 빗소리 듣고 구독한. 아니 요즘에 그 빗소리에 유난히 댓글이 많이 달려요. 빗소리에 요즘에 유난히 그리고 최근 들어서 거의 10만 조회수 거의 이상 확 뛰었어요. 그게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옐로우 베이스 아니고 밝은 색깔이에요. 이거 뮤즐리, 뮤즐리 시리얼. 비가 안 내려서 그런가? 치킨무? 아, 그때 치킨 먹고 싶다. 이번 주부터 다이어트 하기로 했는데. 먹고 싶어요. 앞머리 만들었어요.
연수님 부지런히 올리면 금방 하실 거예요. 첫날 12명이면 얼마나 많은 건데. 캐나다에서 보고 있어요. 오늘 캐나다에서도 보시고, 브라질에서도 보시고, 그러시네요. 캐나다로 오로라 보러 가고 싶어요, 나중에. 베를린. 미국. 다국적 채널이구만. 제 목소리를 태교해요? 아이가 분명히 예쁘게 자랄 거예요. 그 아이는 자라나서 천재가 될 것입니다. 앞머리 한번 잘라봤어요. 오, you want it. You want it this? 앞머리 가버린 줄. 소리 우주 같아요. 저는 이상하게 시리얼을 먹으면 본격적으로 뭔가 식사가 하고 싶어요. 이게 에피타이저 역할을 하나 봐요. 이거 살짝 조리퐁 맛 나요. 조리퐁 맛. 초코맛은 아니에요. 지금은 너무 일러서 뭘 시켜 먹고 싶어도 못 시켜 먹겠네요. 원래 자야 될 시간인데 요즘에 생활 패턴이 너무 바뀌어가지고 엉망진창 돼가지고 방금 전에 일어나서 못 자요. 한번 나가보려고. 민지님, 근데 이거 되게 현금이 떠서 민망해. 2,000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00원. 신기하다. 그러면은 이게 막 다른 분들 방송 보면 위에 뜨던데? 왜 안 뜨지? 아, 이렇게 뜨는구나. 민진이 5,000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5,000원 고마워요. 근데 나 미니롤풀 얼마 정도부터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뭔가 채팅 이렇게 뜨더라고. 신기하더라고. 드라마 역적 봐요, 역적. 짱 재밌어. 아, 오늘 화이트데이예요? 어, 그럼 밖에 사람 붐비겠다. 저녁에는. 그럼요, 장수해야죠. 오래오래. 화이트데이 뭐 별거 있어요? 그것은 사탕가게의 상술일 뿐. 노래? 손성재의 굿바이. 뭐 묻었어요? 아니요? 안 묻었는데? 아, 남자친구는 있는데 그런 거 챙기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밖엔 뭘 많이 받아요. 불닭볶음마늘, 계란. 아니, 아까 그거 먹었어요. 어, 얘 너무 가까워서 부담스러워. 시리얼이랑 먹어가지고 빈속은 아니라서 둘 다 괜찮을 거예요. 맛있겠다. 방금 불닭 먹었어요? 치즈 넣었어요. 치즈 넣어서 녹았어요.
구워먹는 치즈는 거의 우유 맛에 가까워서 맛있어요. 유튜버, 본지가 유튜버. 그럼요, 유튜버로 수입이 되죠. 토론토는 밤이에요? 역적 봐요. 이게 치즈가 딱 짜가지고 뜨거워서 이거 맞아요. 나무기 자르기 부금이에요. 다다음 주에 남자친구 생일인데 뭐가 좋을까요? 됐어요. 챙기지 마요. 그런 거 뭐하러 챙겨요? 저는 선물 주고받는 거막 그런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냥 막 아무 날도 아닌데 선물이 사고 싶어가지고 사주는 건 좋은데 막 아씨 뭐 주지? 막 스트레스 받는 그런 게 너무 싫어요. 상대방도 그러는 거 너무 싫고 300일 이런 걸 챙기질 말아요. 유튜브가 적성에 맞을 것 같아서 시작했습니다. 그거 무서워요? 맵죠. 이건 좀 매운맛에 먹는 건데, 뭐. 아침이라서 화력이 났나 봐요. 소소하고 좋네요. 구독자보다는 조회수가 더큰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 지금 콧물 날려 그래요. 콧물 났어요. 아침에 온 것도 있어요. 사람 너무 많으면 채팅이 보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사람 없는 것도 좋거든요.
브러쉬는 빨아야죠, 뭐. 라면은 그렇게 요즘엔 안 좋아해. 핸드 무브먼트? 그거 진짜 찍은 지 오래됐네요. 나는 그게 너무 쑥스러운데. 한번 찍을 기회 있어. 찍어볼게. 그걸 보고 잠을 잔단 말이야. 이거 먹고 딸기 먹어야지. 롤플레이는, 근데 제가 약속을 못하겠는 게, 언제 찍겠다고 말을 하면은, 그거를 안 찍게 되는 상황이 꼭 벌어지는 징크스가 있어요. 그래서 약속을 못하겠어요, 잘. 자꾸 뻥쟁이 되는 것 같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롤플레이 올리도록 할게요. 닭은 차마 못 먹겠어요. 저는 이것도 좀 매워요. 저는 운동을 따로 하진 않고 틈나는 대로 하는 편이에요. 그 저번 주인가 나 혼자 산다에 그 남자분 있죠. 틈나는 대로 운동하는 남자분. 그분처럼 틈나는 대로. 권혁수처럼 저그 편지 보내달라고 하는 그 주소로도 뭐 택배 같은 것도 가능해요. 뭐 ASMR 뭐 추천 물품 같은 거나 그런 거 있으시면은 보내주셔도 상관없고 네 거기로 보내주시면 돼요. 막 그 물도요. 세면대 물 틀어놓고 이렇게 따뜻한 물 될 때까지 스쿼트하고 막 그러는 거. 막. 저 체리 스킨 하는데 스킨 하나 마를 때까지 스쿼트하고 그러는 거? 설거지 하면서 다리 떨기, 이런 거. 저는 스쿼트는 안 힘든데 런지가 너무 힘들어요. 스쿼트는 이상하게 별로 그렇게 힘든 건 모르겠어요. 아 그리고 저는 땀이 잘 얼굴에는 안 나요. 땀이 웬만하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저는. 아, 근데 나 지금 나는 것 같아. 인중에 난다.
땀이 막 심하게는 안 나요. 오프닝은 넣을 때도 있고 안 넣을 때도 있고 그래요. 이렇게 시간을 헛되이 보내시면 인생이 잘못된 길로 가실 수 있어요. 아직도 하고 있어. 차마 끄지 못하고. 라이 얹어. 마시멜로. 나도 그 써는 거 좋은 것 같아요. 배고프다님 잘 자야. 용용님 일 잘하고. 영상 그 잘라가지고 올리든지 그냥 풀로 올리든지 해볼게요. 참치는 나도 기다리고 있어요. 오징어회는 못 먹어요, 개인적으로. 너무 느끼해. 앞머리 고마워요. 다 먹었지. 배불러. 애기 때문에 못 먹어요? 왜 애기 때문에 못 먹어요? 아, 애기 가졌을 때 그거 하면 안 되나? 해 먹으면 안 되나? 실크 아니고 면 같은데 이게 뭐지? 뭔지 모르겠어요. 얘기를 해줄게요. 또 이거 질문 많이 들어오니까 밑에 미리 써놓고 있을게요. 이건 약간 시간 여행 하는 건데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고 근데 제가 요즘에 그 시간 여행사 드라마를 보고 쓴 건 아니고 그 전부터 생각했던 거예요. 어느 가정에 있었어요. 가족이 있었는데 이 소설의 첫 번째 장면은 이렇게 시작해요. 이 가족 얘는 주인공은 고3이었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느새처럼 부모님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 또 싸우나 보다. 그러고, 이어폰을 끼고 계속 공부를 하다가 잠이 들었고, 부모님이 늘 싸우실 때 집안을 막 이렇게 막 물건을 던지면서 싸우셨어요. 그래서 그날도 너무 시끄러웠는데, 잠깐 자다가 좀 쓸쓸해서 깨어나니까, 새벽 3시였어요. 새벽 3시였는데, 조용한 거예요, 집이. 그래서, 거실로 나가보니까, 엄마는 죽어 있었고, 아빠는 술에 취해서 자고 있었어요. 엄마는, 아빠가 던진 의자에 맞아서 죽었어요. 그렇게 시작해요. 이 딸은 아빠도 사랑하고 엄마도 사랑했지만, 아무튼 엄마를 좀더 사랑했던 딸이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엄마를 잃은 것에 대해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이차저차 해가지고 자살을 하러 한강으로 갔어요. 폭풍우 같이 는 그런 밤이었는데, 비바람이 몰아치고 그런 밤이었는데, 무슨 동굴 같은 게 있더라고요. 한강에 갔는데, 무슨 굴 같은 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무슨 모닥불 같은 걸 쬐고 어떤 할머니가 기타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면서 할머니한테 조금 무섭지만 다가갔어요. 그런데 그 굴이 환한 거예요. 그 반대편 쪽이. 그래서 뭐지? 하면서 할머니를 등 뒤로 하고 그 굴로 들어갔어요. 굴로 들어가 있는데, 가니까 갑자기 세상이 바뀌면서 그 사람들이 막 지나다니는데, 교복을 입고 지나다니는데, 그 교복이 옛날식 교복인 거예요. 80년대인지 70년대인지 그 옛날식 교복인 거예요. 다 이렇게 책가방 손에 들고서는 가는데, 그래서 뭐지? 나도 그런 교복을 입고 있어요. 그랬는데, 뭐야? 이거 뭐야? 이러면서 가는데, 등 뒤를 이렇게, 야! 이렇게 쳐요, 누가. 그래서 딱 봤는데, 엄마예요. 엄마의 고등학교의 모습인 거예요. 고등학생이 된 엄마의 모습인 거예요. 나는 엄마의 베스트 프렌드였던 거예요. 그래서, 얘도 이제 상황 파악을 하면서,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근데 딱 등을 뒤로, 그 나온 등 뒤를 돌아봤는데, 굴이 사라졌어요. 내 애가 온 출구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나는 엄마의 친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 파악을 하다가, 아, 엄마를 살릴 방법이구나. 내가 엄마를 살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 이책 제목은 참고로 아빠 죽이기예요. 그게 제목이에요. 아무튼, 아, 안 되나? 너무 스폰가? 아무튼 그리고 내 엄마 친구가 됐어요. 그래서 무조건 엄마가 만나는 남자는 내가 다 케어를 했어요. 야, 쟤안 돼. 쟤안 돼. 너안 돼. 이렇게 다 이렇게 케어를 했는데, 어느 날 고3 말 무렵에 엄마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대요. 그래서 보여주라고 했는데, 설마 설마 했는데 아빠인 거예요. 아빠의 젊은 모습. 근데 아빠가 최근에 이제 현실 세계에서는 굉장히 거의 알코올 중독에다가 폭력적이고 엄마한테 폭언을 일삼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때 아빠는 굉장히 뭔가 미래가 촉망하고 뭔가 막 희망차 있고 항상 뭔가 막 밝은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리더십이 강하고 그런 아빠의 모습인 거예요. 전혀 다른, 내가 아는 아빠가 아닌 전혀 다른 모습인 거예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맞아요. 아빠도 한때는 자기를 너무 사랑해주고 가정을 위한 적이 있었어요. 아무튼 그런 아빠의 모습이었는데, 아빠가 나한테도 너무 잘해줘요. 그래서 아빠랑도 친하게 됐어요. 그렇지만 아빠를
아빠랑 엄마랑 결혼을 하게 되면 다시 뭔가 돌이킬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이 결혼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했고, 결국에는 어찌어찌 하여서 아빠를 막으려고 하다가 결국엔 둘이 결혼식 날까지, 결혼식 그 날까지 잡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결혼식 날 아빠가 이제 차 운전을 하면서 결혼식장에 가는데 얘가 끼어들었어요. 이렇게. 가지 말라고. 근데 얘를 늦게, 뒤늦게 발견하고 얘네 아빠가 얘를 피하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교통사고로 죽고, 대신에 그 얘가 점찍어둔 엄마의 그 다른 남자가 있었거든요. 그 남자는 엄마를 너무 사랑했고, 이 아빠는 엄마가 정말 사랑했던 남자고. 그래서 그렇게 사라지고 아빠가 죽고 나도 점점 흩어졌어요. 공기 등으로 흩어진 거죠. 공중분 사라졌어요. 왜냐면 엄마 아빠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사라지고 소설의 마지막은 엄마가 그 내가 점찍어준 그 딸이 점찍어준 그 남자와 결혼해서 새로운 가정에서 아이도 낳고 해서 유모차를 끌고 그 한강공원을 이렇게 걸어다니는 그게 마지막 장면이에요. 이거예요. 근데 이게 내용이 있을까요? 들었어요? 미리아 83. 아, 안녕하세요. 어느 국적이지? 이탈리아 사람? 이탈리아를 못해서 어떡하지? 탕거, 땡큐. 땡큐. 그렇죠. 엄마를 위해서 내 인생을 희생한 거죠. 왜냐, 엄마가 그동안 나한테 희생한 게 많으니, 크니까. 정진이님 반가웠어요 그날. 그래서 쓰고 있는데 이 내용이 있을까봐 무서워요. 재밌어요? 배경은 우리나라예요. 엄마는 행복한 모습이었어요 마지막에는. 쓰고 있어요. 책 쓰고 있어요 별빛. 이모님 반가워요. 기타 치는 할머니는 뭐 아무래도 뭐 신적인 그런 사람이겠죠? 한 번밖에 등장하진 않아요. 아, 두번 등장해야 되겠구나. 마지막에 그 기타 치던 할머니는 엄마가 그 유모차 끌고 가고 있을 때 근처에서 폐지 줍고 있어요. 재밌어 하니까 좋네요. 제가 이거를 끝맺음을 잘 지을지 모르겠어요. 글 쓰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쓰세요. 이 내용으로. 영화 한편본 느낌 진짜요? 써야겠다. 열심히 써야겠네요. 빨리 일어났어요. 괜찮아요? 뭐 그것도 제 팔자죠. 뭐 누가 도용해서 뭐 한다고 하면 뭐 그것도 제 팔자죠. 제 능력 오히려 뭐 그렇게 해서 그분이 더막제이 이야기를 더 널리 퍼뜨려 주시고 이러면 또 좋죠. 뭐.
싸져요? 제가 막글 쓰는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아가지고 걱정되긴 하네. 뭐 할머니가 중간중간 등장을 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할머니가 중간중간 뭔가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 조력자 역할. 버퍼링이 적어요? 저는 스트레스 받는 게 너무 싫어요. 이런저런 거에 얽매여서 스트레스 받고 마음 쓰는 게 싫기 때문에 그냥 좀 단념이 빠른 편이에요. 딜레이가 5초 정도 있나 보다. 반전? 반전이라. 반전 있죠? 반전 있는데, 얘기해줄까요? 가려진 시간? 아, 진짜요? 모르는 영화. 한번 이따 볼게요. 그쵸? 엄마의 인생을 다시 살게 해주고 싶은 마음인 거죠. 사실 근데 아빠랑도 정이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어린 아빠랑도 아빠를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본의 아니게 아빠가 그렇게 된 거죠. 교통사고 때문에. 사탕 먹어요. 그래요? 비싼 영화? 있으면 얘기해주세요. 입덧? 입덧이 그렇게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힘들 것 같아. 토 나올 것 같을 때 진짜 힘들잖아요. 막 눈물 나고. 엄마는 최대한 행복한 모습으로 그릴 거예요. 어차피 엄마는 아빠나 뭐 그런 딸이나 애초부터 없었던 거니까. 아빠를 그리워하는 느낌? 그런 것도 괜찮겠네. 전도연? 있으면 제가 한번 보고 싶어요. 그런 영화. 그럼 엄마에게 다른 친구로도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친구로는 기억할 수 있죠.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친구? 근데 한장한장 쓰는 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계속 수정해야 되고 글 쓰는 거 진짜 힘들어요. 인어공주? 몰라요. 아, 전도연이 나오는 거? 근데 본 적은 없어요, 저는. 인어공주. 엄마 친구로 나오나요? 한번 봐야겠네. 제가 쓰고 있는 내용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거는.
11263. 아빠가 엄마도 엄마지만 엄마 친구였던 딸도 좋아했던 거. 그런 거 살릴 거예요. 아빠랑 현실 세계에서는 말 한마디 없었지만 과거로 돌아갔을 때 아빠의 그런 희망차고 밝은 모습들. 사실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얘기를 하자면은 아빠가 현실 세계에서 발을 절었어요. 그 발을 저는 살짝 장애인이었는데 그래서 항상 자격지심도 심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 게 마음에 안 들었는데 얘 과거에 가보니까 아빠가 발을 절게 된게 엄마 때문이었던 거예요. 엄마 이렇게 지켜주려다가 엄마 이렇게 오토바이 달려오는 거 이렇게 지켜주려다가 이렇게 사고가 나면서 아빠가 다리를 절게 됐는데 그런 점들이 좀 아빠에게 갈수록 자격지심이 돼서 아빠 성격을 변하게 했지만 어쨌든 뭐 그런 사건까지 다 알게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유튜브가 채팅 속도가 좀 느려요. 그래서 엄마는 그게 미안해서 현실 세계에서도 아빠가 아무리 폭언을 하고 그래도 좀 그냥 수긍해주고 그런 느낌이었죠. 전좀 먹먹하고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새드엔딩 되게 좋아하고. 현실 세계에서 아빠를 이해 못했던 부분들을 과거에서 조금 이해하게 되는 그런 느낌? 다른 느낌이에요. 아마 제게도 퇴폐적일 것 같아요. 인어공주는 막 바다에서 수영하는 그런 뭔가 아름다운 그런 거 아닌가요? 반가워요, 유진님. 로건? 알겠어요. 감사하다님. 꾸준히 쓰시면 되죠. 뭐 저도 뭐잘 쓰고 그러진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 들려주려고 조금씩 써나가는 거지. 맞아, OST 전 진짜 글 읽을 때 OST 스스로 되게 막 찾아서 틀으면서 읽는 거 좋아해요. 전 OST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아쉽게도 막 ASMR은 저작권 때문에 좀 그렇지 못하게 되는 게좀 그렇긴 한데 음악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책으로 언니 작가 데뷔하면 글쎄요 그럴 능력이 있을까요? 내가 바라는 아빠상가, 엄마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대상의 계리 그런 거. 라디오 사연. 사탕 다 먹었어요. 방금 화장했어요. 아침부터 화장 영상. Thank you 66666 TV님, Thank you. 등단은 너무 거창하고 그냥 나만의 책한 권? 책한권 정도 읽고 싶어요. 어쨌든 한때 꿈이었으니까. 그쵸?
책 그거 의뢰하면 책 만들어준다고 하던데요. 하나라도. 저는 차 운전할 때도 이렇게 비가 오면 비에 어울리는 노래 뭐 이렇게 좀 그때그때 어울리는 노래 계속 DJ처럼 선곡하고 막 그래요. 독일에서 반가워요. 이 음악은 이런 음악은 그 동굴 그 한강 동굴에 들어갈 때 들려요? 막 슬로우 모션처럼 그 기타 치는 할머니가 막 이렇게 뭔가 뭘 치고 있고 그 뭐라지? 모닥불의 그런 불꽃들이 천천히 오르면서 아, 이 동굴 안에 뭔가 이렇게 밝은 빛이 보이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상상이 가죠. 저 동굴 끝이 뭔가 이렇게 반짝반짝 뭔가 저긴 뭐 할까 막 이렇게 가고 싶게 막. 아 이런 거는 영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